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신을 쭉쭉 늘려주는 딥 스트레칭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 몸을 잘 살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따라와 주세요. 다리 크로스하고 편안하게 앉은 수카사나. 두 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잠시 호흡합니다. 들이마실 때 신선한 공기를 온몸에 전해보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을 툭 풀어주세요. 얼굴 긴장, 어깨 긴장, 골반 긴장까지 모두 바닥으로 툭 내려놓습니다. 몸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몸을 편안하게 이완해 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시며 합장한 손 하늘 위로 길게 뻗어 봅니다. 검지 손가락 빼고 찌르는 포즈 만들어 보세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왼쪽으로 기울였다가 왔다 갔다 해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시고 엉덩이는 바닥으로 무겁게 내립니다.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옆구리를 길게 늘려봅니다. 어깨 긴장, 얼굴 긴장은 풀어주세요. 자, 척추 바르게 세우고 깍지 다시 잘 껴주세요. 손바닥 천장 향하게 돌려 기지개 쭉 켜봅니다. 어깨 으쓱 올려보면서 척추 사이 공간을 길게 늘려보세요. 자, 이제 귀와 어깨 멀어지게 어깨 지그시 내려주시고 손을 머리 뒤로 조금씩 넘겨봅니다. 턱 살짝 당기고 호흡. 이제 손깍지 풀고 팔꿈치 옆으로 접어 등 뒤를 꽉 한번 조였다가 팔 내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상체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잠시 바라봅니다. 무릎 접어 세워주시고 살짝 뒤로 기대어 앉아주세요. 무릎을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잠시 긴장 풀어주세요. 이제 다리 앞으로 쭉 뻗어 탈탈탈 털어봅니다. 오른 무릎 접어 오른 발등을 왼쪽 허벅지 안쪽 깊숙이 가져옵니다. 반 가부좌 하듯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분들은 발목을 허벅지 위에 올려두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왼손으로 오른발 잡고 오른손으로 무릎 잡아주세요. 숨 마시며 무릎 들었다가 내쉬며 무릎을 바닥으로 가까이 내립니다. 한 번 더 마시며 무릎 올리고 내쉬며 무릎 지그시 내립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왼무릎도 접어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밑에 반가부좌 만들어 봅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오른손 등 뒤로 보내 가능하면 왼발 잡아보시고 힘들다면 손등을 옆구리에 둡니다. 왼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호흡합니다. 뱃속 집어넣고 가슴을 조금 더 열어보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며 시선 정면. 숨 후 내쉽니다.
손 풀고 몸통 정면으로.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가능한 만큼만 내려갑니다. 팔꿈치 바닥에 두셔도 좋고 완전히 내려가 팔 쭉 뻗고 계셔도 좋아요. 긴장감 내려놓고 호흡에 잠시 집중합니다.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어 탈탈탈 털어봅니다. 반대쪽 할게요. 이제 왼무릎 접어 왼발등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 깊숙이 가져옵니다. 힘들다면 발목을 허벅지 위에, 오른손으로 왼발 잡고 왼손으로 무릎 잡아주세요. 숨 마시며 무릎 들고 내쉬며 무릎 바닥으로 가까이. 한 번 더 마시며 무릎 올리고 내쉬며 무릎 지그시 낮춥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오른 무릎도 접어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밑에, 엉덩이 들썩들썩해서 엉덩이 바닥으로 잘 뿌리 내립니다. 왼손 등 뒤로 보내 가능하면 오른발 잡아보시고 힘들다면 손등은 옆구리에, 오른손은 왼쪽 무릎 위에.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왼쪽으로 트위스트. 호흡 이어갑니다. 엉덩이는 바닥으로 지그시 낮추고 가슴은 조금 더 열어보세요. 시선은 편안한 곳에. 숨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며 시선 정면. 숨 후 내쉽니다. 손 풀고 몸통 정면으로.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가능한 만큼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엉덩이는 너무 뜨지 않게 바닥으로 지그시 낮춥니다. 어깨와 얼굴 긴장 풀어주세요.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다리 앞으로 쭉 펴고 니은자로 앉아봅니다. 손끝은 골반 옆 바닥에 내려두고 최대한 무릎을 쭉 펴보세요. 척추는 위로 길게, 발끝은 몸통 쪽으로 당깁니다. 뱃속 집어넣고 턱은 살짝 당겨요.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내 호흡 소리 계속 들어봅니다. 두 다리는 서로 모으는 힘. 자, 몸에 힘 풀어주시고 숨 마시며 두 손 하늘 위로 길게, 내쉬며 상체 앞으로 살짝 숙여 검지와 중지로 엄지발가락에 골이 걸어봅니다. 뱃속 집어넣고 숨 마시며 척추 앞으로 길게, 내쉬며 팔꿈치 접어 상체 숙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깊숙이 한번 내려가 봅니다.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얼굴과 어깨 긴장은 풉니다. 두 다리는 계속 모으는 힘.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이제 오른무릎 바깥으로 접어 오른발을 오른쪽 엉덩이 옆으로 가져가고 왼발바닥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붙입니다. 두 손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해봅니다. 억지로 엉덩이를 바닥으로 찍어 누르지는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볍게 움직여 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자, 이제 엉덩이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히고 오른손끝을 오른쪽 엉덩이 옆 바닥에 내립니다. 몸을 서서히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왼손은 머리 뒤로 가져가 몸을 활짝 열어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지 않게 어깨와 얼굴 긴장 풀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몸통 왼쪽으로 살짝 비틀어 왼손을 뒤쪽에 내려놓고 숨을 후 내쉽니다. 마시며 엉덩이 들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봅니다. 오른손은 하늘 위로 길게 뱃속 집어넣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등 뒤에 자연스러운 커브.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다리 풀고 앞으로 쭉 뻗어 탈탈탈 털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왼무릎 바깥으로 접어 왼발을 오른쪽 엉덩이 옆으로 가져가고 오른발바닥은 왼쪽 허벅지 안쪽에 붙입니다. 두 손 무릎 위에 올리고 왼쪽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해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호흡도 편안하게. 자, 엉덩이 내립니다. 왼손 끝 바닥에 내리고 몸을 서서히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오른손 머리 뒤로 가져가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어깨 긴장 풉니다.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 봅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몸통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어 오른손을 뒤쪽에 내려두고 숨을 후 내쉽니다. 마시며 엉덩이 들고 골반 앞으로 밀어보세요. 왼손은 하늘 위로 길게 가슴을 더 활짝 열어봅니다. 뱃속 집어넣어요. 골반 조금 더 앞으로 밀어보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다리 풀고 앞으로 쭉 뻗어 탈탈탈 털어봅니다. 자, 이제 다운독에서 만날게요. 무릎 굽혔다 폈다 해주세요. 오른발 손 사이, 왼무릎과 발등 바닥에, 로우런지, 손끝을 바닥에 두고 가슴 들면서 척추를 쭉 늘려봅니다.
왼쪽 앞 허벅지를 길게 늘려보세요. 배는 쏙 집어넣어요. 이제 왼발 끝 세우고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잘 붙입니다. 왼무릎을 바닥에서 뗐다 내렸다 반복해봅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골반은 바닥을 향해 조금씩 낮춥니다. 어깨 긴장, 얼굴 긴장은 풀어주세요. 자, 이제 왼무릎 바닥에.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며 오른손 뒤로 쭉 뻗었다가 왼무릎 접어 오른손으로 발등 당깁니다. 목은 길게 계속 유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발꿈치와 엉덩이 터치. 깊게 스트레칭 해봅니다. 자, 손 풀어 왼 다리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손도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제 오른발을 오른손 바깥쪽에 두며 도마뱀 자세 만들어 봅니다. 오른발 끝은 45도 바깥쪽. 왼발은 조금 더 뒤로 보내 골반을 바닥으로 지그시 낮춥니다. 가능하면 팔꿈치를 바닥에. 왼쪽 앞 허벅지 길게 늘어나고 오른쪽 골반에도 시원함이 느껴질 거예요. 오른쪽 골반으로 신선한 공기를 보낸다고 상상해 봅니다. 자, 한 손 한 손 다시 바닥에. 오른발 다시 오른손 안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내며 하프 스플릿. 오른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잘 붙이고 오른쪽 엉덩이 살짝 뒤로 보냅니다. 숨 마시며 척추 앞으로 길게.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발등부터 시작해서 다리 옆선까지 길게 늘려봅니다. 숨 참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척추 앞으로 길게. 이제 오른발 끝을 세워보세요. 발꿈치 조금씩 앞으로 밀면서 무릎 가능한 만큼 쭉 펴봅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제 다리 뒷면이 시원하게 늘어나요. 상체 긴장 풀고 배는 쏙 집어넣어 주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오른 무릎 접어 로우런지 자세 만들어 주시고 오른발 뒤로 보내 다운독. 척추와 다리 길게 늘려봅니다. 왼발 손 사이, 오른무릎과 발등 바닥에. 손끝은 바닥에 두고 가슴 들며 척추 쭉 늘려보세요. 오른쪽 앞 허벅지 길게 늘어나는 느낌 드실 거예요. 배는 쏙 집어넣습니다. 이제 오른발 끝 세우고 손바닥 바닥에 잘 붙입니다. 오른무릎을 바닥에서 뗐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호흡 계속 이어갑니다. 배는 계속 쏙 집어넣어주세요. 긴장 풀고 하체에 들어오는 자극을 바라봅니다. 자, 오른무릎 바닥에. 몸을 왼쪽으로 비틀어 왼손 뒤로 쭉. 오른무릎 접어 왼손으로 발등 당깁니다. 척추는 계속 위로 세우고 가능하다면 발꿈치와 엉덩이 터치. 허벅지 앞쪽 길게 늘어나요. 자,
차 오른다리 바닥으로 내리고 왼손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제 왼발을 왼손 바깥쪽에 두며 도마뱀 자세 만들어 봅니다. 왼발 끝은 45도 바깥쪽, 오른발 조금 더 뒤로 보냅니다. 골반은 바닥으로 지그시 낮춥니다. 가능하면 팔꿈치 바닥에. 상체와 하체 긴장 툭 풀고 호흡을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왼쪽 골반 활짝 열리는 느낌 받아봅니다. 한 손 한 손 다시 바닥에. 왼발 다시 왼손 안쪽으로 가져와 주시고 엉덩이 뒤로 쭉 밀며 하프 스플릿. 왼무릎 가능한 만큼 쭉 펴봅니다. 왼발 전체를 바닥에 붙이고 왼쪽 엉덩이 살짝 뒤로. 숨 마시며 척추 앞으로 길게. 내쉬며 상체 숙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스트레칭이 되는 부위를 인식합니다. 숨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며 척추 앞으로 길게. 이제 왼발 끝 세웁니다. 무릎 가능한 만큼 쭉 펴보세요. 가능하다면 다시 상체와 하체 밀착. 뱃속 집어넣고 왼쪽 엉덩이 살짝 뒤로.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왼무릎 접습니다.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도. 숨을 깊게 쉬어주세요. 무릎바닥, 엉덩이 발꿈치로 내려 차일드 포즈. 손끝 앞으로 길게 뻗고 엉덩이는 발꿈치를 향해 지그시 낮춥니다. 척추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어깨 긴장은 풀어주세요. 다시 다운독에서 만날게요. 오른발 손 사이에 롤런지하듯 다리 모양 만들었다가 몸을 왼쪽으로 열어내고 엉덩이 낮추며 스칸다사나 만들어 봅니다. 왼발 끝은 잘 세워주세요. 왼무릎 쭉 펴봅니다. 손끝으로 바닥 짚고 척추 길게. 여기서 중심 잡는 게 가능하다면 왼팔 등 뒤로 보내고 오른팔로 무릎 감싸 두 손 잡아봅니다. 뱃속 집어넣고 가슴을 왼쪽 향해 활짝 열어보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손 풀어주시고 조심스럽게 엉덩이와 다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립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왼손으로 오른발목 잡고 오른손 하늘 위로 길게.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 봅니다. 배는 쏙 집어넣어요. 오른쪽 엉덩이가 살짝 뜨겠지만 너무 들리지 않게 바닥 향해 살짝 내려주시고 왼쪽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오른손 끝으로 왼발 끝 터치 해봅니다. 가슴 바닥 향하지 않게 들어주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다시 엉덩이 바닥에서 띄우고 스칸다 아사나. 두 손끝 바닥에 두고
엉덩이 들어올려 한 손 한 손 왼쪽으로 걸어갑니다. 반대쪽 스칸다아사나 만들어 보세요. 오른발끈 몸통 쪽으로 당깁니다. 손끝으로 바닥 밀며 척추 세워요. 배는 등 쪽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가능하다면 오른팔 등 뒤로 보내고 왼팔도 뒤로 보내 손 잡아봅니다. 상체 앞으로 기울지 않게 오른쪽 하늘 향해 활짝 열어요. 오른 다리 힘 툭 풀리지 않게 계속 단단함 유지하시고 복부 힘도 유지합니다. 자, 손 풀어주시고 엉덩이와 다리 바닥으로 내립니다. 들썩들썩해서 잘 앉아보시고 오른손으로 왼발목 잡고 왼손 하늘 위로 길게 후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얼굴만 내려가는 거 아니고 척추 길게 쭉쭉 늘리면서 내려갑니다. 뱃속 집어넣어요. 할 수 있다면 손끝으로 발끝 터치. 가슴 계속 들어주세요.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몸통 왼쪽으로 틀어 롤런지 하듯 만들어주시고 왼발 뒤로 보내 다운독. 척추와 다리 길게. 무릎바닥 엉덩이 발꿈치로 내려 차일드 포즈.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다리 앞으로 쭉 펴고 탈탈탈 털어주세요. 오른 무릎 접어 M자로 앉듯이 다리 모양 만들어 봅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왼 발끝은 당겨주세요. 몸 살짝 뒤로 기울여 두 손 바닥에. 오른 무릎이 뜨려고 하겠지만 가능한 만큼 바닥으로 무겁게 내려봅니다. 이 자세가 쉽다면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배는 쏙 집어넣고 팔로 바닥 밀며 가슴 들어주세요. 호흡. 더 가능한 분들은 완전히 누워서 팔 위로 쭉 들어올린 자세로 계셔도 좋아요. 오늘 내가 가능한 곳에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얼굴 긴장 풀고 편안하게. 자, 역순으로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다리 앞으로 쭉 뻗어 탈탈탈 털어보세요. 두 다리 딱 붙여주시고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반대쪽 할게요. 이번엔 왼무릎 접어 M자로 앉듯이 다리 모양 만듭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오른발끝 당겨 다리 단단함 유지합니다. 몸 살짝 뒤로 기울여 두 손 바닥에. 왼무릎 가능한 만큼 바닥으로 무겁게 내립니다. 가능하다면 팔꿈치를 바닥에. 가슴은 계속 들어주세요.
얼굴과 어깨 긴장은 풉니다. 더 갈 수 있다면 완전히 누워 팔 위로 쭉 들어 올려 봅니다. 호흡 막히지 않게 계속 이어갑니다. 뱃속 집어넣어 주세요. 역순으로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다리 앞으로 쭉 뻗어 탈탈탈 털어봅니다. 이번엔 발바닥끼리 붙인 나비 자세 만들어봅니다. 손깍지 껴서 발 잡아주시고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척추 길게 늘리면서 내려가 주세요. 뱃속 집어넣어요. 손으로 발 잡고 있는 게 힘들다면 팔꿈치 바닥에 내리고 계셔도 좋아요. 골반 긴장, 상체 긴장도 모두 풀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두 손 무릎 위로 가져가 어깨 으쓱 올립니다. 척추 길게 후 내쉬며 왼쪽 어깨를 바닥으로 내려 몸을 오른쪽으로 비틀어 봅니다. 왼손으로 무릎 밀면서 조금 더 가슴을 열어보세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한 번 더 마시며 어깨 으쓱 올렸다가 후 내쉬며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몸을 왼쪽으로 비틀어 보세요. 뱃속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밀어봅니다. 숨 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무릎 모아 세워주시고 잠시 안아주세요. 몸 살짝 뒤로 기대 무릎을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해봅니다. 긴장 풀어주세요. 바르게 수카사나로 앉아주세요. 두 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잠시 호흡 가다듬어 봅니다. 깊게 호흡합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살피며 신선한 산소를 온몸에 전해봅니다. 오늘 수련으로 인해 조금은 유연해진 나의 몸, 편안해진 나의 마음을 잠시 관찰합니다. 자,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바아사나로 충분히 휴식해 주시고 마무리하실 분들은 심호흡 3번 하겠습니다. 숨 크게 마시며 두 손 하늘 높이 합장. 길게 내쉬며 합장한 손 가슴 앞으로. 한 번 더 숨 크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지막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